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어 회화를 배우는 첫 시간인데요. 오늘 배워볼 초간단 이탈리아어는 바로 인사말입니다. 인사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회화를 배우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인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 교수님한테 배운 인사의 개념은 인사란 내가 사회에서 무료로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는 점수다. 그만큼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성이 굉장히 밝은 민족으로 해외에 알려져 있지만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자면 대부분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통일해서 인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고 여행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가는 게 어렵다 보니 대부분 영어로 통일하는 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그 나라에 대한 문화나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간단한 여행하는 나라의 인사말 정도는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에 여행 오실 분들을 위해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탈리아어 인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사법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차오입니다. 차오. 차오는 한국말로 안녕이란 뜻인데 아마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인 것 같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조금 친근감이 있다 싶으면 바로 차오라는 인사를 해도 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 중 하나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시죠. 차오, 차오. 혼자 카메라에 대고 인사하려니 좀 어색하네요. 차오 옆에 이름을 불러주면 더욱 좋습니다. 차오 줄리아, 차오 홍길동, 차오 김철수, 차오 김유리, 등등 이름을 붙여주면 더욱더 친근감 있는 인사를 할수 있습니다. 차오 말고 또 다른 이탈리아어 인사말에는 본조르노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부온 지오르노. 이걸 좀 빨리 읽어요. 본조르노. 이런 식으로. 약간의 액센트도 있는데 액센트보다는 일단은 내가 이 언어 부온 지오르노라는 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조르노. 본조르노, 본조르노 이런 식으로. 본조르노는 프랑스 말로 봉주르, 영어로는 굿모닝과 같은 인사말인데요. 부호는 좋다, 조르노는 하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주로 이제 아침 인사로 부온 지오르노라는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부온 조르노의 뜻은 한국말로 굳이 부온 조르노를 해석해 보자면 안녕하세요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배운 차오가 안녕이란 뜻이라면 본조르노는 조금 더 예의 바른 그런 인사라고 볼수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따라 인사말이 다 다른데 주로 이제 아침에는 부온 지오르노를 쓰고 점심에는 부온 포메리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부오나 세라 이렇게 총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이런 인사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몇 가지 단어를 공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부오는 좋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침 인사법인 부온 조르노는 조르노가 제가 하루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 조르노는 하루라는 뜻이구나 라는 단어를 외울 수 있고 부온 포메리쪼, 포메리쪼는 오후란 뜻입니다. 오후, 좋은 오후. 그럼 벌써 조르노 하루, 포메리쪼 오후 두 가지 단어를 외웠고 부오나 세라. 세라는 저녁이란 뜻이에요. 좋은 저녁, 굿 이브닝 같은 거니까 세라라는 단어가 저녁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세 가지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안녕, 안녕하세요를 이탈리아 말로 배우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인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살베라는 인사말인데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좀 어른한테 공손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 쌀베라는 인사말은 예를 들면 대학교 캠퍼스에서 교수님이 저랑 지나가요. 그럼 제가 쌀베, 쌀베 프로페소레 이런 식으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조금 부온조르노나 차오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사말인데 부온조르노가 어렵다면은 차오나 쌀베, 안녕, 안녕하세요만 외워도 기본적인 인사말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탈리아 인사말의 기본 세 가지를 배우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한테 인사를 하시면 아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꼬메스타이? 어떻게 지내니? 제가 장담컨대 100명 중 90명은 내가 인사하면 인사를 해주면서 안부를 물어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무뚝뚝한 안녕, 안녕 이런 인사가 아닌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함이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만약 이탈리아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꼬메스타이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네. 베네는 좋다란 뜻이에요. 나잘 지내, 베네. 왜 한국에 카페베네라는 카페가 있고 베네베네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고 뭔가 베네라는 말을 몇번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태리 말로 좋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는 말레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레, 별로다, 안 좋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나폴리로 여행을 오셨어요. 근데 비가 와. 아, 기분이 안 좋아요. 여행할래 말래? 말래. 말래는 별로다.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에 왔어. 콜로세움에서 줄을 서는데 어중간하게 이 콜로세움 줄이 길어요. 그래서 내 기분이 지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이럴 경우에는 꼬시꼬시. 영어로는 쏘쏘. 그저 그래. 그냥 그래.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지내? 꼬메스타이를 물어봤을 때, 베네, 카페 베네, 베네베네, 좋다. 말레, 여행할래 말레, 말레, 안 좋다. 기분이 별로다. 콜로세움 왔어. 근데 줄이 어중간하게 길어요. 그럴 때는 기분이, 그저 그래, 꼬시꼬시, 콜로세움, 코시코시, 코시코시. 오늘 배운 걸총 복습해볼게요. 차오, 안녕, 본조르노.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Buon pomeriggio. 좋은 오후입니다. Buonasera. 좋은 저녁입니다. Salve.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Come stai? 어떻게 지내? Bene. 좋아요. 여행 갈래 말래? 말래. 안 좋아요. 콜로세움 줄이 길어서 꼬시꼬시. 그냥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제가 좀 무리수를 많이 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더운 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지금 바람도 안 통하는 제 방에서 이탈리아 말을 처음으로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로마 사투리로 언어를 배워서 정석으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도. 오늘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자기소개편으로 초간단 이탈리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이탈리아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차오차오.